자, 세 번째 로테이션까지 끝났고요.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현재까지 마르가리타 마무니 56.716으로 1위, 쿠드랍체바가 그 뒤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마지막에 이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스타니우타 3위, 드룬다가 4위로 올라갔고요. 아, 손현재 선수가 역시 리본 때문에 11위로 순위가 좀 밀렸습니다. 일본의 사쿠라 선수 18위고요. 자, 비조 선수들은 경기를 마쳤습니다. 지금 비조 선수들의 점수가 합산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로테이션 네 번째가 끝나봐야 이제 총 결과가 나오겠는데, 이변이 없는 한 마몬과 이제 역시 쿠드랍체바의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1등을 가리기 위한 마지막 종목이죠. 오늘 아주 안정적인 경기를 펼치고 있는 마몬의 마지막 종목은 리본입니다. 아우, 떨어뜨리는 실수가 나왔는데요. 지금 큰 실수가 하나 나왔어요. 네,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조금 힘이 들어 보입니다. 자, 지금 자존심의 대결이기 때문에 마지막 종목 정말 중요한데요. 네, 원그릭이 마무리까지 포에테 피부 깨끗했고요. 높이 토스 던져서 다시 되던지기. 지금 방금 한 DER 동작에서 높이 변화가 두 번이 일어났습니다. 0.2점의 추가점이 있고요. 마지막 메스터리 동작 하면서 마무리. 네. 아, 출발할 때 지금 실수가 굉장히 아쉽겠어요. 네. 떨어뜨리는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큰 실수였습니다. 잘해오다가 마지막에 결정적인 실수를 한 마몬. 이렇게 되면은 쿠드랍체바가 조금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데, 자, 결과는 아직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네, 손에서 돌리기 하면서 댄스 스텝 연결. 네, 지금처럼 높이 던져서 회전, 아크로바틱 요소랑, 네, 지금 높이 변화까지 DR 동작이었습니다. 포에테 피부 타면서 파도 그리기와 원 그리기를 같이 했고요. 앤 높이 던지기. 둘, 세 바퀴 돌리면서 네, 총 네 바퀴의 회전을 동반한 DR 남겼습니다. 실수가 있어서 높은 점수는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18.050을 받아서 74.766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쿠드랍체바가 18.5 이상만 받으면 무난히 대회 3연패를 할 것 같습니다. 손현재 선수는 11번째로 이제 마지막 종목, 볼 종목만을 남겨놓고 있고요.